미국 국무부는 16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의 추가 도발 중지, 비핵화 조치 이행 등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5가지 의무사항을 큰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외교 장관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들이 합의됐고 북측에 전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 북한이 해야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롤리 차관보는 그러면서 도발 행위 중지와 영내 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2005년 공동성명에 입각한 비핵화를 위한 긍정적 조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국제적 의무 준수 등을 5대 이행 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 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미국에서 부모와 동거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컬럼비아 대학 연구진이 미국 상시 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18세에서 24세 미국인 중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층 비율이 1970년 47.3%에 지난해 52.8%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학교에 등록된 젊은 층의 비율은 30%에서 45.5%로 높아졌습니다. 또 금전적,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진로를 마련하지 못한 채 20대에 접어드는 젊은이가 7명 중 1명 꼴이었습니다. 컬럼비아대 국립빈곤아동센터의 바네사 화이트 선임연구원은 불리한 고용환경 때문에 젊은이들이 학교에 다니거나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더 매력적인 대안으로 선택한다며 자립할 여유가 없는 젊은이들은 부모와 함께 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